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. 대구시가 넉 달 전 5개 기관과 맺은 취수원 다변화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오늘 공식 통보했습니다. 사업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해지 절차에 나서면서 대구시의 해평 취수원 다변화 정책은 파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.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구미시와의 13년에 걸친 물 분쟁을 종료하겠다고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. 이어 대구시는 구미시, 경북도 등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을 맺은 5개 기관에 협정 해지를 공식 통보했습니다. 사유는 구미시장의 상생협정 파기입니다. 구미시에 주기로 했던 상생지원금 100억 원의 집행도 취소하고 연말 채무 변제에 쓰겠다고 했습니다. 구미시는 더 이상 이 협정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더 이상 구미시와 이 물 문제를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.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협약 주체 의사에 따라 협정 해지가 가능하다며 해지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. 협정의 내용과 세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. 현재 정부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좀 설명하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그 사업을 도저히 이제는 진행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명확히 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죠, 정부 입장에서는. 구미시는 대구시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는 입장입니다.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게 대해서는 그건 환경부하고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. 대구시에서 구미시하고 논의를 안 하겠다 하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할 방법이 없고. 대구시는 구미 해평 대신 안동 이마댐으로 취수원을 옮기겠다며 안동시와 협의에 들어간 가운데 13년 이어진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. KBS 뉴스 정임입니다.